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 기사가 갑자기 심정지를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들은 뭐가 그리도 바빴는지 어떠한 신고나 구호 조치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택시 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출근길 한가운데 트렁크와 차문이 열린 택시가 앞부분이 부서진 채 정차해 있고 앞서 달리던 외제 승용차도 후미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택시기사 62살 이모 씨는 승객을 싣고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심정지가 오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앞차를 추돌했고 이후에도 30m가량 주행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얼굴이 창백해진 채 침을 흘리며 기절한 상황. 하지만 차량에 탑승한 승객 두 명은 어찌된 일인지 119 신고는커녕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는지 쓰러진 운전기사를 놔둔 채 트렁크에서 자신이 골프 가방과 짐을 꺼낸 뒤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가버린 겁니다. 골프백이랑 좀 짐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리셔서 옆에 택시 오는 거 잡으시더니 타고 그냥 가셨습니다. 뒤늦게 차 안에 쓰러진 기사를 발견한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택시기사는 골든타임을 놓쳐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신고나 구호 조치도 없이 사라졌던 승객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수소문하자 공항버스 탑승 시간 때문에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4시간 뒤 뒤늦게 연락해 왔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